머릿속에서 활자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으로 딱 변환하고 거기서 멈춤.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? 원어민이 되는 겁니다. 대입 그냥 그림 가지고 대입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계산 안 해도 그냥 아 이거는 그냥 그 그림 알겠죠? 내가 가르쳐 준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잘 써먹으셨다면 이미 여러분들 영어는요 another level이야 진짜로. 왜냐면 한국에서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준 선생님 내가 알기는 없어요. 뒤져봐도 없어. 유튜브에 영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 다 들어봐봐.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 없어 정말로.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.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어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진일보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컨셉입니다. 알겠죠? 여러분들 잘 쓰시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앞으로 되실 겁니다.